득점. 오히려 7점까지 추격을 당했다가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19점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삼성의 강세인 리바운드 부분에 동등하게 경기를 했고 또 턴오버는 삼성이 15개라고 지금 인삼군은 9개뿐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멋진 응원이에요. 이 코트를 가릴 만한 현수막을 통해서 홈팬들의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었던 안양 KB였습니다. 4쿼터 첫 공격 실패하는 서울 삼성. 라트리프의 끝이 불발되면서 여전히 19점 차입니다. 이 스코어를 앞서기 위해서는 삼성이 정말 드라마 같은 완전히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삼성 선수들이 국내에서는 득점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미쳐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이 득점은 사실상 좀 따라붙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정현이 천기범을 달고 올라갑니다. 반칙 자유투 두 개. 현재 63-43. 근데 저런 게 이렇게 보면 이제 베드랑 선수는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는 거죠. 지금도 들어가면서 이제 천기범 선수가 맡아 들어왔으니까 좀 몸이 안 풀리는 아직 안 풀렸다는 걸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7.8% 확률을 내준 위기의 서울 삼성입니다. 특히나 문제는 6차전에서 만약 이 테일러 선수, 마이클 테일러 선수가 뛰게 된다면 아직 선발은 맞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또 하나의 득점 루트가 생긴다라는 부분에서는 KBC에게는 호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워낙 득점 루트가 좋은 인삼공사인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까지 와서 득점에 가세를 한다? 삼성이 좀 굉장히 껄껄하게 느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홈에서 지금 5차전 2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득점은 좀 반칙. 이정현의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김준일은 뭐 김준일 선수가 인사이드 참 잘 들어가줬어요. 그리고 또 라티프 선수도 언타임에 패스를 해줬고요. 네. 근데 사실 김준일 선수가 좀 2점뿐이 못하기 때문에 4쿼터에 자기 득점을 좀 가져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와서 김준일 선수가 사실 외곽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준일 선수는 이상코 때는 못 뛰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득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팀은 추가 자유투 성공하면서 석점 플레이. 점수는 18점 차입니다. 근데 사실 김진일 선수도 오세근 선수처럼 30분 이상이 뛴다고 그러면 그 득점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오세근입니다. 이정현에게 낮게 건넸습니다. 오세근 스크린 걸어주고 한쪽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근에게 중거리 슛 찬스. 들어갔다 나오네요. 삼성의 공격입니다. 일단은 안양 KC에서 찬스는 났습니다만 득점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김태술 뱅키샷 성공합니다. 김태술의 도전. 조금씩 추격해가는 삼성 16점 차까지 왔습니다. 인삼공사는 자꾸 뭐 안 좋아하려고 그러는 공격이 나오면은 삼성한테 역습을 반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로채기 김태술 넘어지면서 몰따냅니다. 그리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박지한 선수죠. 아, 김태술 선수의 반칙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 김태술의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글쎄요, 이거 뭐. 아, 지금은. 뭐, 지금은, 김태술 선수가 소유권을 따낸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은. 김태준 선수가 스틸 하기 전에 파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글쎄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상민 감독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먼저 터치한 이후에 박재환 선수의 흘린 공을 잡았다라고 삼성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겠고 심판들은 그 전에 몸을 미는 과정에서의 파울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우리도 바로 이제 여기 준비해서 앞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네.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런 거는 이제 수비된 농구라는 게 수비 저 몸의 접촉이 어느 정도 안 돼가지고 전혀 안 되는 게 농구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안양 KC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태근이 정현이 고고 이것만 줘. 오! 반대쪽에 스크린 받아먹으려고 정현이 여기 알았지? 그렇게 공격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합니다. 16점 차로 다시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기 위한 작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감독 파울까지 선언이 되면서 다시 공격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격권을 따냈다면 속공으로 16점 차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파울이 나왔다 그러면 네. 좀 확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죠.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반칙이에요. 지금은 김태술의 반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전혀 고의적인 게 아니고 볼을 네. 뺏으려고 보다 보니까 저런 접촉이 나왔어요. 이원더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태수 선수도 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원대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김승기 감독은 이제 박재환 선수가 너무 볼을 오래 갖고 있다가 네. 김태수 선수한테 인터뷰를 한 두 번 이상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비책을 좀 바꿔주세요. 네. 오세근 김준일이 외곽 먼지 전부터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이원대에게 가로채기 시도 김준일. 시간 없어요. 샤클락 2초 남았습니다. 오세근 스텝백 쏩니다. 득점 실패. 공격권은 삼성입니다. 자, 삼성 수비 좋아졌어요. 가로채기. 그러나 공 여전히 소유. 라틀리프 김준일 석점짜리 에어볼. 라틀프가 쳐냅니다. 이 공을 사이버니 따냈고 이정현 반대쪽에 나온 오세근입니다. 길게 문성근. 라틀프의 발이 라인에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은 안양 KGC 쪽입니다. 그 리바운드를 한 발이 또 라인에 닿았네요. 네. 아, 삼성이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뭐 수비는 잘해주지만 이제 네. 득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답답하죠. 7분 51초의 시간을 남긴 채 이관희를 투입하는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꾼 다음에 네. 문태영 선수와 임동준 선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오세근, 이원대, 이정현입니다. 들어나서 이건희와의 매치업 사이먼 쪽으로 돌아서면서 사이먼이 득점을 해결합니다. 사이먼 선수 20 득점해 주셨어요. 오늘은 뭐 사이먼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득점 저 라틀프 선수들을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신감에 붙은 모습이고요. 서울 삼성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7대 49 다시 18점 차인데 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다시 점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뛰는 선수 중에서는 아, 득점을 할 수 있는 국내 선수가 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틀프 선수한테 득점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 선수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인상공사는 쉽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 이상으로 벌어졌었던 오늘 경기 분위기를 끌고 오는 데까지 성공한 서울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4쿼터 들어와서 이제 김태준 선수, 김준일 선수 외에는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안양 생각해보시면 문성권 선수라든지 김민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득점을 차곡차곡 올려줬습니다. 베스트5 멤버 말고도 많은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벤치에서 전혀 예측 못했던 김민욱 선수 같은 득점. 이거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 들어볼까요? 못 본다고. 니까지 다 돌아 그냥 로테이션으로. 원카운트. 원카운트 할 것 같아. 원카운트 다 돌으라고. 그러니까 더블팀 들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수비를 좀 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상민 감독 같은데요. 네. 인상공사의 공격이 돌리다가 나중에 포스트에 사이먼 선수를 패스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재현 선수나 이런 선수 찬스가 안 날 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막부터 보시면 사이먼 선수가 챔프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25.3득점에 7.3 리바운드를 거두면서 좋은 활약. 오늘은 득점은 조금 적습니다만 팀 다른 동료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얘기하는 원카운트라는 거는 그 포스트에 볼을 넣은 사람이 더블팀을 가고 그 외에 네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계속 원카운트를 들어가라고 했어요. 임동섭 깨기 중에 가로채기
20점 차 삼성이 분위기를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7분 9초 김태수의 슛이 돌아나옵니다. 지금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빠른 타이밍의 공격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오프 찬스가 났어요. 네. 뭐 자신 있게 던져줘야 되는 게 많은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끌어나온 공 임동섭이 따냅니다. 임동섭 나틀리 밀고 들어가요. 좁은 공간에서 속이면서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와요. 나틀리프가 골 밑에서 득점을 놓칩니다. 높게 수비 성공. 이동엽이 나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뭐가 이정현 선수가 대단해. 나틀리프 이번에는 성공. 18점 차 이관희까지 더블팀 들어옵니다. 양희종에게 높게 오색은 잡지 못합니다. 턴오버 안에 KGC. 자 이게 연속으로 턴오버가 나오니 쉬운 찬스에 더블팀이 갔을 때 빈자리를 보긴 보는데 이게 네. 턴오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에게 다시 한번 흐름을 되찾아올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김태술 뒤쪽 라틀리프 석점이에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안에 KC 쪽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들어가줘야 삼성에서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 선수들이 득점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세근이 갑니다. 반칙. 파울입니다. 자이트 투샷. 라틀프 선수의 반칙으로 자이트를 얻는 오세근. 아, 이 전 상황에서 라틀리프 선수의 석점 시도 사실 챔프전에서 석점 시도가 한 번 나왔죠? 한 번 있었죠. 네. 그러면서 성공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라틀리프 선수를 삼성에서는 빼주고 있어요. 빼고 사이먼 선수도 빼주고 있죠. 이제 국내 선수 5명의 선수들로 챔피언 결정은 남은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삼성에서 국내 선수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분위기가 온다는 거죠. 국내 선수들 간의 맞대결로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이 이제 남은 5분 49초가 진행이 되겠고 삼성 쪽이라든지 안양 쪽에서 찬스나 위기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두 외국인 선수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이먼과 사이크스 선수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70-51 자유투 1구 이후에 오세근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합니다. 다시 20점 차. 김태술 자꾸 이동하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밀고 들어가요. 임동섭 왼쪽 코너 이관희 이동 김태술 샷클럽 10초 이관희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오세근입니다. 문성근 돌아서 임동섭까지 놓쳤어요. 임동섭이 빼냅니다. 그리고 라이업 득점 실패. 이관희가 잡아서 골 밑에서 두 점 추가합니다.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그 기습 수비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18점의 점차. 시간 보내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현재 팀 파울 상황의 삼성. 짧게 오세근 넘어졌어요. 열어놉니다. 반칙. 자유투 두 개. 지금도 오세근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지금 거의 탈진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강대현 선수 팀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세근 선수도 속임 동작 이후에 김준호 선수가 넘어지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리그 득점까지. 이 득점 시도 과정에서 반칙 자유투 두 개. 이정현과 강병현이 교체 투입됐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오세근 선수 지금 19점 해주고 있어요. 오늘 라틀리프 선수는 쉬게 해주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황기범 선수하고 임동석 선수를 바꾸고 있어요. 심해주면 선수창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 50초. 황기범 이관희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3점포 이관희. 어째서 자신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구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원들 밀고 들어갑니다. 안양 KCC 앞쪽으로 빠르게 양희종이 살려냈어요. 가로채기 김태술 공격 이어나갑니다. 김태술 다시 한번 이관희 쪽으로 선택. 이관희의 석점을 입을 내며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돌파 시도 멈췄습니다. 외곽으로 이동혁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 김준일 2점. 순식간에 5점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15점의 점차. 낮은 파스 강병현에게 이원대 쪽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는 안양 KGC입니다. 강압 수비에 넘어오기가 지금 급급해요. 단체기 선언됩니다. 팀 파울 상황에서 자유 투가 주어집니다. 이관희의 반칙 자유 투가 안양 쪽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앞선서 삼성 선수 그냥 그 강압 수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틸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관희의 반칙. 이게 꼬라고 손목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양희종의 자유투구 성공입니다. 아, 여기서 삼성 쪽으로 브레이크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투 실패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양 선수들이 지난 4차전에서의 교훈일까요? 자유투 굉장히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걸 놓치면 금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양희종 선수도 오늘 5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김태술 키샷 득점. 빠른 시간에 득점을 올립니다. 높게 김준일 넘어졌어요. 김준일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준일 선수도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어요. 그렇죠. 볼까요? 여기서 공을 향해서 달려들었던 김준일 선수, 양희종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김준일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양희종 선수가 앞서서 공격자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네. 저건 뭐 사실 김준일 선수 몸에 바란스가 무너져서 넘어졌는데 그렇죠. 또 손해를 좀 보네요.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해봤는데 일단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희종이 자주 1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세균 선수를 빼주고 사이먼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라틀프 선수 아직 투입할 조짐은 보이질 않고 있고요. 라틀프 선수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힘이 들 겁니다. 사실 사이먼 선수도 7경기 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라틀프 선수는 지금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5점의 점차 창기범 외곽으로 왼쪽 코너까지 이어집니다. 천기범의 돌파 레이업 득점 실패. 문성곤에게 김태용도 나와 있습니다. 문성곤이 템포 조절합니다. 두 명 사이 트래블링 수비 성공. 지금 문성곤 선수는 알아야 될 게 지금 볼을 스톱을 하면은 더블팀이 계속 오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적응이 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삼성 그런 수비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형 선수 그리고 천기범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좌중간 왼쪽 코너로 쏩니다. 석점 불발 팁인 실패. 리바운드 이동혁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13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반칙이에요. 천기범 스틸 시도하는 과정에서 파울. 팀 파울 상황 다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사실 저렇게 계속 강압 수비를 하면요 네. 인삼 선수는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죠. 삼성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뿐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파울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전면 강압 수비를 하고 있는. 근데 이 자유투를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자유투가 지금 현재 그러게요. 50%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유투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4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좌회투 집중력 있게 성공했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씩은 놓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상민 감독은 이제 라티프 선수를 쓰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좌회투 성공. 선수 교체, 드디어 라틀리프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김준일 선수를 빼주고 라틀리프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자, 3분 11초에 16점은 뭐 크게 느껴지지만 선정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안양 KGC도 쉬고 있었던 이정현을 투입합니다. 다시 주죠. 아, 그리고 삼성에서는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뭐 3분의 16점이니까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수비를 강조할 겁니다. 네. 아, 서울 삼성은 지금 마지막 작전 시간을 3분 11초 남은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가 승부처다. 이상민 감독은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뭐 승부처라고 생각도 하고 또 네. 지금까지 그 국내 선수를 나가서 수비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걸 더 밀어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경기 정규 시간 서울 삼성의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애 있잖아. 순간적으로 커팅하고 움직여주고 다 움직여주라고 무슨 얘기야? 그리고 일 앞두면 세기 여기다가 드리블 스타트 드리블 치면 트랙가라고. 어, 멈췄다가 다시 외곽으로 하더라고. 짧게 짧게 해주라고. 어? 그리고 스냅 해주고 어? 만약에 미스를 내치라고 시준이가 정에 맞겠다 하더라도 그것도 드립을 치면 가버리라고. 안 까먹지 내가. 이상민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상민 선수, 아, 이상민 선수. 이상민 감독은 지금 아, 더블 팀 수비를 계속 주문을 했고요. 오펜스에서는 이제 짧게 자르고 하다 도움 수비하면 내주고 네.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이게 6차전도 있고 7차전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떤 그 시험 수비를 시험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쿼터 3분 11초 남은 상황에서 공격 연화가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청기범 안쪽 라틀리프에게 이관이 양희종 앞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스핀 모공 속임 동작 이후에 잡고요. 들어! 어, 좋아요. 이관이의 도전. 점수 이전에 12점 차. 상대 진영부터 압박합니다. 이정현에게. 낮은 자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천기범. 안치가 없이 수비가 필요한 서울 삼성입니다. 이동했습니다. 샤클락 7초. 스핀 모공 이정현. 12점의 점차 이건희 반대쪽 20점 와이드 오픈 3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어디로 박지현이 따냅니다. 오늘 경기 76대 64 더블팀 강병현 비었습니다.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이 석점으로 심할 수 있는 스코어까지 다시 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3점이 오늘 그 인상고사 승리를 예고를 해주고 있죠. 아, 강병현의 석점. 지금 사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흐름이었는데 강병현의 석점이 이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이먼 선수가 들어와서 그 이제 그 선수가 치고 나오다 보니까 네. 그 프레스가 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희 돌아섭니다. 라틀리프 속였어요. 다가갑니다. 반칙 그리고 자유투까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득점 인정 반칙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라틀리프. 글쎄요 빠른 시간 안에 그 석점 포용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득점 인정 반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적극적인 양희종 선수 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밟고. 그러나 추가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병현 쪽으로. 강병현 앞쪽으로 길게 양희종을 봤어요. 양희종이 외곽으로 다른 차기 김태형 이간이가 뛰어나갑니다. 현재 14점 차에서 이간이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제는 11점 차 1분 35초 이정현에게 빠르게 3명 2명이 달려붙고 있습니다. 이간이와 이정현 좁은 공간에서 반칙. 지금의 이정현 선수는 파울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리드를 쏘겠다는 얘기란 그렇죠. 말이죠. 천기범의 반칙이었습니다. 이 전 상황에서 가로채기 성공을 해냈고요. 이관희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결국 득점 올리면서 11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 인삼공산 자꾸 지키려는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에스그 당연히 또 까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투 1구 실패예요. 이정현이 자유투 1구를 놓칩니다. 남은 시간은 1분 27초. 과연 삼성의 기적이 가능할지.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로 성공합니다. 12점 차. 이건희가 공 끌고 나갑니다. 이건희 좁은 공간에서 내려가요. 더블 클러치 도전. 점수 10점 차. 이정현 더블팀 빠져나옵니다. 좁은 공간에서 치고 나가요. 다시 트랩 디펜스. 공격자 반칙. 이정현의 오펜스 파울. 삼성의 수비 성공입니다. 지금은 사실 테크니컬 파울. 이재현 선수의 오펜스 파울 그리고 이관희 선수는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이재현 선수가 코너에 있는 강병훈 선수를 봐줬으면 되는데 네. 그걸 못 봐줬단 말이에요. 이제 파울을 유도하려고 그랬었는데 저거는 예. 빨리 뿌렸어야 될 줄 알았어요. 1분 11초 10점의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한 서울 삼성입니다. 천기범 이 시즌 이관희까지 양희종의 수비 라틀리포.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1분 안쪽에서 라틀리프가 올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양희종이 리바운드를 땁니다. 흘러나온 공 어디로 강병현 강병현이 잡았습니다. 볼이죠. 헬드볼이 선언되네요. 이렇게 되면 안양 KCC의 공격이 선언됩니다. 아, 선수 허술 플레이 보기 좋죠. 루즈볼인데 몸을 날리고 있어요. 10점 차까지 따라섰던 서울 삼성. 여기서 양희종 선수가 살려냈고 이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이시진 선수가 집중 그리고 강병현이 끝까지 공에 대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정현이 치고 나가요. 외곽에 박지안 시간 보내면서 양희종까지 갑니다. 반대쪽 길게 강병현 왼쪽 코너 석점 실패. 아로 바운스. 남은 시간은 36초입니다. 이제 안양 쪽으로 우주밖에 넘어가네. 승리하다 한 오늘 경기 거의 확신이 안양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 1분 10여 초 남았을 때까지 삼성이 끝까지 추격을 해왔는데요. 참 오늘 그래도 삼성한테 칭찬하고 싶은 거는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되는 거. 김혜성 그 네. 후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30.9초가 남아있는 상황. 문성원 선수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와 교체가 되겠고요. 이정현 선수가 그 이전 상황에서 교체에 대한 사인을 냈고요. 30.9초 문성원을 투입합니다. 다음 패스 연결 반칙. 이 시즌의 반칙 팀 파울 상황에서 다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그 많은 20점 이상 스쿼 차가 나는 것을 네. 이상민 감독은 외국인 선수를 빼고 국내 선수를 가동을 해서 10점 차로 따라갔다는 게 오늘 5차전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어요. 29.9초 남은 상황.
이제 사실상 서울 삼성의 리드를 잡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원정에서 이제 다시 안양은 6차전을 삼성은 홈에서 다시 한번 대반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항상 홈에서 어웨이 가서 1승을 2회씩 해놓고 그 다음에 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6차전도 삼성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대 7차전까지 가면서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 5경기 7경기를 치른 적은 KCC가 2009년도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마틀표의 득점이었고요. 과연 서울 삼성이 6차전의 승리로 7차전까지 이끌고 갈지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공격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나틀프가 수비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1-72, 77.8%의 원유를 안양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외국인 선수가 두 명씩 있는 삼성이 사실 두 선수의 득점이 26분이 안 됐기 때문에 4차전에 50점이 된 득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오늘의 경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이 오늘은 삼성의 발목을 잡았네요. 홈에서 4차전을 맞았었던 안양 KCC 사익스가 없는 가운데 중요한 경기를 따냈습니다. 사익스 선수도 코트에서 함께 선수들과 축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안양에게는 오늘 경기 승률 그 77.8%라는 확률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5차전은 그만큼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외국인 선수 하나 빠진 상태에서 KC 인삼공사가 삼성을 이겼다는 것은 6차전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오세근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활약했었던 오세근 선수 장애인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세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홈팬들의 어마어마한 응원 속에 경기를 펼쳤거든요. 직접 뛰어봤을 때 어땠어요? 일단 이런 열기를 오랜만에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선수들이 진짜 오늘 진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경기를 또 즐겁게 한 것 같고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20득점 가장 많은 득점을 해냈거든요. 공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잘 풀렸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저는 받아먹기나 속공이나 뭐 리바운드 이런 걸로 득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뛴 것밖에 없고요. 뭐 워낙 정현이나 사이먼 선수한테 수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한테 좀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레이크 선수가 뭐 5반칙 퇴장 그리고 득점력도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크레이크 선수 자신 있게 막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오늘 특히 파울을 좀 조심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1승 남았습니다. 우승까지 팬들에게 한마디 들려주시죠. 정말 안양 팬들 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선수들 다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 더 즐겁게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세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오세근 선수 이제 1승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챔피언까지 1승. 이제는 잠실로 가게 됐는데 잠실에서도 응원 열기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대단하죠. 네. 오늘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 선수가 하나 빠진 KC 인삼공사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끼리 응집력, 집중력이 오늘 빛난 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선수들 스타팅 멤버 제외하더라도 다른 벤치 멤버들까지도 상당히 득점력이 좋았었던 또 함께 만들어낸 안양 KC의 승리였고 삼성도 막판 추격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6차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잠실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삼성과 KCC의 경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2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드라인 리포팅의 장애인 아나운서, 오늘 농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다 그래요. 오늘 장애인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그리고 도움 말씀의 김동강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영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